KB손해보험 15% 할인이 드디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오늘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화수목금금금 예, 토요일 아침 지금 열심히 또 회사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제가 리뷰하자면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 쪽으로 아무래도 저렴하면서 DK조합으로 많이 지금 팔렸고요. 또한 농협손해보험이 빅히트 플랜이라고 해서 일단은 2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유산 2천만원, 그 내외가 훨씬 3천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농협손해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일단 빅히트 플랜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로 빠른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 유튜버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카페 쪽에 이게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유튜브 쪽에 빠르게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일단 당사 원수나 전장님이나 동행님이 제가 좀 인연이 있고 이제 직접 살다 보니까 이제 바로 공지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올려드리니까 제 영상만 보시면 일단 이달에 아니면 이 주에 첫째 주, 둘째 주, 삼주차, 사주차 일단 그 트렌드나 보험 전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원수나 전장님도 좋겠죠. 왜냐면 뭐 본부장님이나 지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는 것보다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한 번에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5천화에 바로 이제 전파가 되니까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이렇게 전파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빠른 연락을 주니까 제 영상만 꼭꼭 알람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KB손해보험이 이제는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주 월화수목금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2월달 한시적으로 무해지보험 10% 환급형이 15% 할인이 되면서 나중에 또 저축까지 되다 보니까 물론 납입기한 끝나고 나서 10% 환급형 받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적립이 된다는 게 땡큐잖아요. KB손해보험 측에서는 솔직히 2월 초부터 불티나게 팔리면서 2월 중순 때 KB 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보험왕님, 아, 저한테 보험왕님이라고 안 하죠. 안태소보험부장님, 벌써 저희 40% 이상 달성을 해가지고요. MS. 그래서 지금 솔직히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좀, 딴 거 좀 파시면 안 돼요. 하소를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해요. 고객분들이 지금 각 회사 비교해도 원래 훈국이 가장 저렴했어요. 안보험은 훈국이 아무래도 KB 15% 할인된 보험보다 더 저렴해요. 암만요. 근데 수술비나 뭐 이대질병은 KB가 워낙 저렴하고 또 브랜드, 네임밸류가 KB랑 한국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KB손해보험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쪽으로 2월 초부터 계속 몰렸다는 거죠, 계약이. 근데 아무래도 KB손해보험 쪽으로 계약이 많이 몰리고 목표 달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역마진이에요. 마진 없이 2월달 한시적으로 이제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 고객분들도 거의 대부분 뭐 3개월 이내 도수치료 한 두세 번 간 거 다 거절이에요. 그냥 3개월 이내는 무조건 거의 다 거절이고요. 1년, 2년 된 것도 솔직히 웬만해서는 뭐 부담보 평달에는 아니면 다른 보험사는 아, 이 정도면은 그냥 부담보로서 아니면 할증 뭐 가입을 해줄 텐데 왜 거절을 때리지? 근데 이런 걸 유추하다 보면은 아, KB손해보험이 계약을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심사가 지금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병력 없으신 분들은 그냥 프리패스 바로 가입이 되겠지만 뭐 자잘한 감기나 간단한 통원이나 입원력은 그냥 이제 가입을 시켜주는데요. 도수치료나 뭐 MRI 아니면은 뭐 무로 아니면 용종 아니면은 MMO한 것도 있죠. 평달에 부담보나 할증이 된 것도 지금은 다 웬만하면 거절되니까 일단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심사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일단은 담보 설계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심사를 놓고 최대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릴게요. 물론 저 말고도 이제 저희 스태프분도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이제 그 영업소에서 아니면 다른 원수사에서 KB손해보험 뭐 거절된 것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제가 뭐 웬만하면 저희도 똑같이 인수심사 나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웬만해서는 딴 데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인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어떤 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지련, 뭐 혈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된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웬만하면 딴 데보다는 인수가 좀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결과치를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언제까지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은 거의 8시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솔직히 미안해요. 뭐 졸라졸라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어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회사에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고 토요일 날 저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설계, 상담, 그리고 가입은 토요일 안 되고요. 월요일 날 되는데 이제 미리 진행을 해서 월요일 날 빠르게 결과물 내고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보호망만 믿고 맡겨주세요. 자, 가입보다는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일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